정금이가 그 내녀를 데리고 왔습니다. 어서 들라오게. 예? 종학에 가면 소학을 모르는 척하란 말씀이세요? 그래. 어떠냐? 어미하고의 약조를 지켜줄 수 있겠느냐? 하지만 왜 그리해야 합니까? 소전, 소학을 눈은 감고도 웰 수가 있는데. 그건 네가 위험해질 수도 있기 때문이란다. 예? 소자가 위험해질 수도 있다고요? 어째서입니까? 어머니. 이 약자들이 모두 사가에서 들여와 그간 세자의 당약에 쓰였다는 것이냐? 예, 그렇습니다, 마마. 말해보거라. 대체 이 약재들은 무엇에 쓰는 것이냐? 어째서 취선당에 이런 약재들을 들여와 세자를 살피고 있는 것이야? 마마, 그것은... 뭐라느냐? 마마께서 아문하시지 않느냐? 마마, 이를 발설하면 소희는 살아남을 수 없을 것입니다. 소희는 두렵사옵니다, 중전마마. 네 목숨과 안위는 내가 지켜줄 것이다. 허니 말해보거라. 대체 세자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야? 내의 불출! 지식과 덕을 내면화하되 밖으로 드러내지 아니해야 한다. 그래요? 연인군이 그리 아둔하단 말입니까? 예, 혹시나는 마음에서 살폈더니 기우였습니다. 소학은커녕 그 나이에 아직 천자문도 제대로 깨우치지 못한 듯했습니다. 사가에서 천덕꾸러기처럼 자랐으니 왜 아니겠습니까? 허니 왕자의 문제는 더는 심려하지 않으셔도 될 듯합니다, 마마. 아니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라버니. 절대로 그 아이가 세자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전하와 이 거란의 모두가 똑똑히 알게 해야 할 것입니다. 만에 하나 세자의 상태가 알려진다 해도 누구도 세자의 자리를 흔들지 못하게 말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말입니까? 내일 당장 세자 시강원 교수와 종학 교수로 있는 예조 참의를 만나봐야겠습니다. 시험을 치는데도 나는 하나도 모르는 척을 해야 하다니. 그리 넋놓고 있지 말고 자네도 서책을 좀 들여다보게. 저는 그냥 봐도 몰라서요. 그래도 그러면 쓰겠는가? 이번 서두엔 전하께서도 자리하시는데 망신을 당하면 되겠는가?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오늘 서두에 아부하마께서 납신다고요? 그래, 몰랐는가? 세자의 책례와 종학의 서두가 한 자리에서 열리다니 참으로 뜻깊은 자리로구나. 오늘 이 자리에서 세자는 왕실의 종실에게 본을 보이고 종실들 또한 더욱 분발해 학문에 정진해야 할 것이다. 예, 전하. 그럼 시작하시. 먼저 세자 저하의 책례를 시작하겠사옵니다. 유불학 학지 불능불조야. 유불문 문지 부지불조야. 유불사 사지 불득불조야. 배우지 않음이 있을지언정 그것을 배워서 능해지지 않고는 그만두지 않는다. 묻지 않음이 있을지언정 그것을 물어서 알지 않고는 그만두지 않는다. 생각하지 않음이 있을지언정
그것을 생각해서 어찌 않고는 그만두지 않는다. 우와. 참으로 대견하고 기특하구나. 이처럼 어려운 대학을 한 구절도 막힘없이 모두 답하다니 말이야. 망극하옵니다, 아바마마. 세자 저하께서 이처럼 영민하시니 이 나라와 조정의 앞날에 광영이 있을 것이옵니다, 전하. 내 이를 말인가? 내 아주 흡족하네. 자, 그럼 이제 종학의 서도를 시작하지. 예. 전하께서 종학의 서도 자리에 납치셨다고? 예, 마마. 갑자기 세자 저하의 책례와 함께 치러지게 됐다 합니다. 금마. 다음은 연인군 마마의 차례이옵니다. 하나를 뽑아 암송하시고 그 뜻을 풀이하시면 됩니다. 소학 입교편 5장입니다. 어떠냐? 어미하고의 약조를 지켜줄 수 있겠느냐? 바로 지난 시간에 강한 것인데 왜지 못하시겠습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괜찮다, 영인군. 너무 낙심하지 말거라. 모르는 것은 창피한 것이 아니다. 아바마마. 아마도 군마마께서 오랫동안 사가 생활을 하신 때문인 듯 하옵니다, 전하. 아무래도 숙인마마께서 천비 출신이다 보니 군마마의 훈육을 하기 힘드셨던 게 아니겠습니까, 전하? 그렇사옵니다, 전하. 이제라도 군마마께서 종하게 드신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사옵니다. 만약 그대로 숙이마마께서 훈육을 맡으셨다면 소학조차 익힐 기회가 없으셨을 것이옵니다. 자네들 내 듣자 하니. 어머니께서는 제게 소학을 가르쳐주셨습니다. 어머니의 가르침으로 저는 소학을 모두 익혔습니다. 근데 어찌 제 어머니를 능멸하려고 하십니까? 영인군, 그게 무슨 말이냐? 수학을 다 익혔다니. 근데 어째서 모른다 했던 것이야? 아바마마, 그것이... 군마마, 어찌 학문을 익히할 마마께서 그런 거짓을 아뢰시옵니까? 이는 군자된 도리가 아닌 줄 아옵니다. 거짓이 아닙니다. 정말로 거짓이 아니옵니다. 그러십니까? 그러면 이 자리에서 방금 전 소학의 구절을 암송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소학은 안 됩니다. 예? 소학은 모르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연인군. 소학 말고 중용이나 대학을 외면 아니되옵니까? 아, 서학은 안 된다 하셨지만 대학과 중용까지 모른다 하진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외우겠습니다. 아니, 지금 대학과 중용이라 하셨습니까, 마마? 그렇습니다. 마마께서 그 두 서책을 다 익히셨다고요? 전하, 송구하오나, 군마마께서 당황하셔 대학과 중용이 어떤 서책인지도 모르고. 박학지, 신문지, 신사지, 명변지, 독행지. 널리 그것을 배우며 자세히 그것을 묻고 신중히 그것을 생각하며 명확히 그것을 분별하여 독실하게 그것을 행하여야 한다.
금아, 너 지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아바마마. 소자, 정말로 대학과 중용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대학을, 그 서책을 가져오느라. 전하, 허나 전하, 어서! 부윤옥이오, 덕윤신이라. 심광채반 하나니 고로 군자는 필성기인이라. 혹이 뜻도 아느냐? 예, 부는 집을 윤택하게 하고 덕은 몸을 윤택하게 함이라. 마음이 넓고 몸은 살찌니 군자는 반드시 그 뜻을 성실히 해야 하느니라. 유소호락이면 직불득기정하며 유소우환이면 직불득기정이니라. 그러면 이것은? 좋아하고 즐기는 바가 있으면 곧 그 발음을 얻지 못하고 걱정하는 바가 있으면 곧 그 발음을 얻지 못하는 것이다. 소자, 그런 뜻으로 알고 있사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금아! 금아! 어머니! 금아, 왜 그랬니? 어미가 했던 말은 잊은 게야? 왜 그 자리에서... 하지만 소학은 외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약조를 해서 소학은 하지 않았는데. 금아! 중신들이 어머니를 능멸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아바엄마께서도 소자가 아무것도 모른다 여기시고 실망을 하신 듯 했습니다. 저도 열심히 글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잘할 수 있다는 걸 아바엄마께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금아. 동이야. 전하. 동이야, 알고 있었더냐? 금이가, 이 아이가 혼자 대학과 중용을 깨우쳤다는구나. 이 아이가 보통 영민한 게 아니었던 게야. 금이는 타고난 선지였던 게야. 으자. 아빠, 마마. 그래, 날 닮았구나. 날 꼭 빼닮았어. 그럼 정말 연인군이 타고난 선재였단 말인가? 예, 그렇습니다, 마마. 숙희 마마께서도 얼마 전에 이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충전 마마. 하지만 연인군의 안위가 염려되어 감추려 했던 것이로군. 예, 그렇습니다, 마마. 제가 너무나 실수를 하였습니다. 내 손으로 그 아이가 선재라는 것을 모두에게 알렸어요. 그것도 전하 앞에서 말입니다. 마마. 내 손으로 이런 치명적인 실수를 하다니. 마마. 마마! 마마. 남미관이 급히 뵙기를 청하고 있습니다. 어서들 나게. 마마, 큰일 나사옵니다. 무슨 일인가? 제 밑에서 세자저의 병세를 살피던 내 그녀가 사라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사라지다니 어째서? 그것이 며칠 전 그 아이가 은밀히 중궁전에 드는 것을 본 나인이 있었는데. 뭐? 중궁전에? 예, 근데 바로 그 후 그 계집아이가 종전을 감췄습니다. 네 이놈! 네가 지금 그걸 말이라고 짓거리니까 진짜 아래 것을 철저히 단속하라고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던데. 이놈 살려주십시오. 전하, 이는 불가한 일이 아닙니까? 어떻게 시강원에서 왕자가 세자와 함께... 영인군은 그 아이는 특별한 자질을 갖추었다, 동이야. 허니,
내 최고의 학자들로 구성된 시강원에서 그 아이를 가르치겠다는 것이야. 하오나 전하. 내 그 아이의 탁월함을 알고 어찌할까 밤잠을 설쳤는데 중전이 내게 그런 방법을 일러주더구나. 세자 시강원이야말로 최고의 스승들이 모인 곳이니 그곳에서 금의를 훈육하는 게 어떻겠냐고 말이야. 엄마! 시강원이라고? 세자 시강원의 연인군을 숙의의 수생을 드리겠다고? 마마, 고동하지 없어서. 아니, 그럴 순 없다. 절대로 그리할 순 없어. 이렇게 숙의의 수생이 세자를 흔드는 것을 내가 가만 보고만 있을 줄 아느냐? 마마,